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지난주 중반이었나요? 그런 이제 끝나가는 그 IFA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독일에서 하는 거. 그 IFA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보러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 2파, 2018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게 우선 어떤 건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뭐 올해 있었던 주요 특징들 짚어보죠. 네.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유럽 최대의 소위 디지털 박람회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라 풀네임이 되겠는데요. 1924년부터 개최됐는데요. 처음에는 경년제였고요. 2006년 이후부터는 경년제로 해서 이제 매년 바뀌는 걸 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매년 이맘때쯤 진행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가서 나오는 게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업 그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IFA가 엄청 큰 행사다. 유럽에서는 최대 행사다. 9월 5일까지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우리 시간으로 일단 진행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기로 최대 가전박람회 IFA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네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로 보면 지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14만 9천 5방 500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고 잘 감이 안 오네요. 15만 제곱미터인데요. 예. 이럴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축구장 있죠. 네. 축구장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규격이요? 원래 네, 축구장이 네. 잘 모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뭐 메타 차이 날 수 있는데 네. 보통 국제 규격은 7,000 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쪽에 100m, 한쪽에 70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얹어 되는데, 물론 자대로 그 되면 틀리죠. 대충 그 정도인데요. 예. 큰 유조선 있죠. 네. 유조선이 한 6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인데, 이걸 대충 계산하면 한 23개?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참가 업체는 국가는 57개 국가에서 올해 기준입니다. 1,500개 회사더라고요. 창강 계획 자체가 24만 명이니까요. 24명이 북적북적거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게 가전박람회니까 옛날에는 제 가전만 있었는데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여기서 다뤄지는 어떤 뭐 디지털 제품들도 네네. 점점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한 6개, 7개로 일단 크게 구분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TV 및 엔터테인먼트에서는 TV, 비디오, 홈시네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예. 이런 거 들어가겠고요. 디지털 이미징 및 뮤직 해갖고요. 영화, 사진음악, 녹음 편집, 편집 전송 운영 이런 거 들어가겠고요. 개인통신은 이제 정보통신, 인터넷,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음향 및 카미디어가 들어가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 있죠. 하이파이, 하이엔드, 내비게이션, 모바일 미디어 이런 게 들어갑니다. PC 및 게임이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주목거리가 되겠는데요.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오피스, 오락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된다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SNS 위성, 네트워크 및 케이블이 들어갔는데요. 지상파 위성, 케이블,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 보안까지 들어갔는데 아니 크게 보면 6개로 구분돼서 전시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런 뭐 대규모 이벤트나 박람회 네. 전시가 있으면 항상 네. 행사 시작도 전에 네.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제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번 IFA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눈에 띕니까? 뭐 여러 군데서 다 하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트렌드라고 또 나름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권위 있는 곳에서 예. 발표한 품목별 한 6가지의 위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IFA 2018 어워드 위너인데요. 일단 오디오 부분 뭐 뭐냐면 워낙 뭐 잘 아는 브랜드가 되겠는데 에지라는 것에 나옵니다. 뱅울프센에 갖고 에지 이제 뭐 예. 많이 아실 거가 되겠고요. 컴퓨터에서는 이번에 에서스라고도 많이 얘기했죠. 에서스가 젠북 아마 쓰시는 분 제가 외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는 그냥 아수스라고. 예, 네, 아수스. 한국에서 네, 네, 13인치, 14인치, 15인치 있겠고요. 예. 스마트폰에서는 소니 엑스페리아가 예. 선정됐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가 들어갔고요. 스마트홈에서는 이건 저도 나노 리프 캔버스라는 것인데 이건 저도 좀 몰랐던 거가 되겠고요. 비디오 전체적인 TV 분야에선 삼성에서 보면 삼성 Q90R 이게 뭐 엄청나게 뭐 1억짜리 뭐 이런 거 네, 뭐 8K 세계 네, 최초라고 네, 얘기는 세계 하더라고요. 하는 거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동경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또 상 받았고요. 웨어러블에서는 이번에 카시오가 들어왔습니다. 스마트워치 쪽에서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제 전혀 이게 뭐 아닌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한번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저도 들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6개 부여해서 이번에 베스트 IFA로 선정된 품목들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뉴스 통해서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정작 그건 없네요. 네. AI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처음 개막할 때 이번에 초청 연설을 하는 것이
리차드 류입니다. 리차드 류가 화웨이의 CEO가 되겠네요. 이 양반이 천여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화웨이의 인공지능 플랫폼 환경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겠다고 좀 거침없는 선포를 했고요. 나노공정 기반으로 모바일용 AI 인공지능 전용 칩인 기린 980을 공개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기대에 넘으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가겠다. 화웨이가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지금 조만간 전 세계에서 판매 대수로 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최대 메이커 될 가능성도 예. 크면서 중국에서 지금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화웨이가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내 기업들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AI 쪽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나마 제일 열심히 하는 거가 되겠는데 글로벌 탑 수준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와 LG가 되겠고요. 수많은 계열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강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반한 AI의 플랫폼 있죠. 플랫폼을 네. 또 얘네들이 하겠다는 거죠. 많이들 아셨던 삼성전자 빅스비 많이 인수하는 건 아니겠고요. L전자 요즘 보면 스마트폰에서도 ThinQ 이런 거 예. 많이 선전하고 TV나 뭐 에어컨 선전에서 ThinQ 많이 광고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자체적인 AI 플랫폼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구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구글이나 그렇죠. 아마존에 네. 비하니까 좀 냉정히 보면 삼성전자, LG전자는 소위 어떤 기본적인 자체 플랫폼보다는 플랫폼을 받아들이는 소위 어떤 하드웨어 이런 쪽에 치중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아마존도 네. 이번에 현장에 E5에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요. 처음 이번에 네. 들어갔는데요. 아마존은 규모가 제가 듣기에는 삼성전자, LG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들어갔는데 예. 재미나는 것은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들어간 것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네 있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가 자기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네, 뭐 그 시리라든지 그런 예. 것들 있고 아무튼 알렉사라는 것들 그리고 구글에서의 뭐 오케이 구글 요즘 광고 엄청 끊어야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채택하겠다면서 자기네들은 소위 갑같은 행세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알렉사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전부터 몇 년 네. 전부터 다양한 제품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AI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뭐 안타깝지만서도 결국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좀 갑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구글 이런 것들을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네. 그걸 시연하는데 한 시간이 그냥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 알렉사는 현재 전 세계 AI 플랫폼의 80에서 90%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과 중에서 뭐 10집 중에 3집, 4집이 지금 알렉사를 쓰고 있다는 거니까요. 아마존 에코 닷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지금 점유율을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시면 인텔 인사이드라는 게 막가 딱 그렇죠. 찍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인텔 인사이드보다 거의 절대 점유율이 5-5 가는 거가 AMD거든요. 네. 그러니까 AMD가 주가 올해 최고로 많이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제 보면 아마존 인사이드, 구글 인사이드 같은 것은 이제 모든 기계 듣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파 2018에 대한 어떤 눈여겨봐야 될 점들 그리고 특징적인 제품들까지 살펴봤는데 아마 위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네. 투자 그러면 아이디어나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나 로봇 공장 자동화는 수많은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ETF도 있는데요. 이건 약간 따끈따끈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한 지 한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 로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좀 자잘한 것들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국 비중이나 대만 비중이 꽤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재미없는데요. 이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지 두세 달 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망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관련된 겁니다. 이름도 해서 아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IRBO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들 아이 로봇 하면 청소기로 아실 텐데요. 그리고 어드밴스 AMD 들어있고요. 3D 시스템은 들어있고요. 수많은 관련된 거, 3D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레노버 이런 거 갖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련된 앞서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ETF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상당히 지금 흥미를 끌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걸 소개해드렸고요. 한국에서는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이런 거 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킨덱스 미국 4차 산업 ETF 앞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네. 한국 투사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HT에서 바로 당장으로 아웃십도 살 수 있는 거 되겠고요. 날 이런 거 싫다 하신 분들은 펀드로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요 세 번째 장 펀드는 한국 투자 신탁에서 운영하는데 한국에서 인공지능이라는가 4차 산업 관련된 것만 보면 이 밑에 거는
한국에 관련된 주식만 하는 한국 관련 주식이요. 예. 이런 것들 뭐 선택에 따라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좀 제가 봤을 때 가장 편하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무한화를 딱 찍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번 이파 2018의 중심 키워드가 인공지능인 만큼 미국과 또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ETF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